유명이라고 합니다. 유자요? 네. 우리 마시는 그 유자? 손님이 이렇게 커 보여요. 이거는 또 뭐야? 사실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다. 그렇지 맞아요. 네, 두 번째 고등어 요리는 교토의 쌀된장 사이구 미소입니다. 어? 사이코 미소? 사이코가 미소 짓는 건가?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일본은 된장을 만들 때 네. 우리나라처럼 콩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 쌀과 혹은 콩, 보리로 만드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교토, 간사이 지방에서는 주로 쌀된장으로 네, 된장을 만듭니다. 어머, 그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다. 쌀된장은 어떤 맛이에요? 쌀된장은 사이구 미소는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단맛이 일품이 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이구 미소 고등어를 이용한 고등어구이 도시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너무 이렇게 그 도시락 위에 고등어가 살포시 올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본 여행 가서 시켰다 얼마 예상하십니까? 너무 훅 들어왔나 제가? 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만 원 이상! 아, 저는 더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급스럽네요. 일단 네. 맛을 봐야겠죠? 네. 아까 그 쌀 된장의 맛이라고 했는데 그 느낌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깊은 단맛! 네. 깊은 단맛! 네. 같이 드셔보세요. 네. 김이 모락모락 보이세요? 밥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와우! 약간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셰프님? 네. 셰프님, 고등어는 뭐랑 같이 먹는 게 제일 잘 궁합이 맞나요? 일단 밥에 올려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일단 그래도 고기의 맛 그대로를 느껴보기 본연을 위해서 한번, 네, 본연을 한번 느껴볼게요. 깊은 단맛. 보니까 이게 미소 중에서도 미소의 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샤이코 미소가, 그죠? 네, 맞아요. 약간 단맛이 그냥 일반적인 단맛 아닌데 우리 왜 밥을 공깃밥 씹다 보면은 되게 오래 씹으면 왜 단맛이 쓱 하고 침하고 쓱 하고 나온다. 쌀에서 나오는 그 단맛. 약간 고운 단맛이에요. 비리지 않아. 이것도 역시. 네. 이게 뭐 넣은 거 아니에요? 비리지가 않네. 고등어인데. 네. 이거는 사이구 미소에서 나오는 그 진짜 쌀 본연의 어떻게 단맛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다. 네, 인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혼자 얘기해봐. 나 좀 먹고 올게. 네. 이거 진짜 얘는 근데 아까 전에와 다르게 약간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약간 얘는 탱탱한 느낌인데요? 네. 사이구 미소에서 있는 그 염도 같은 게 좀 빨아들이면서 살이 좀 탱글탱글해지고. 되게 신기한 게 된장이라고 하면 약간 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도 않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가정식 혹은 도시락 전문점에서 빠른 조리 시간, 간편한 레시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도시락 정식 메뉴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껴져요. 아주 맛있습니다. 또 기대가 돼요. 또 있죠, 우리? 또 있습니다. 아직 세 가지 남아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등어의 유자라니요.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마법의 손. 이렇게 빛처리 이런 거 해주세요. 난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유자 향이 나요. 네. 진짜.